아싸! 이겼다! 오, 또 이겼다! 엔 안녕! 넌 모바일 게임을 잘하는구나! 와, 요정이다! 모바일 게임 잘해요! 모바일 게임 화면으로 방송을 하는 게 좋겠구나! 네? 그런데 어떻게 모바일 화면으로 방송을 할까요? 방송은 리모트 스튜디오로 하면 되지! 리모트 스튜디오는 라이브 방송을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템플릿 기능,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라이브 드로우 기능, 다양한 배경음악과 효과음이 있어서 방송하기 좋아. 그리고 모바일 캠이나 미러링도 곧 지원한다고 해. 와, 리모트 스튜디오가 방송하기 좋겠네요. 모바일 화면을 녹화하는 건 어떻게 하죠? 걱정 말라고. 모비즈니 있으니까. 모비즈는 간단하게 모바일 화면을 녹화가 가능하고 화질 조정이 가능하다고 1억 명의 유저들이 인정한 어플이라고. 와, 대단하네요. 그럼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겠네요. 요정님들 감사해요. 그럼 이제 모바일 화면을 녹화해볼까? 모비즌을 사용하는 건 내가 도와줄게. 모비즌을 실행시키고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화면을 녹화할 수 있어. 정말 간단하지. 게임 플레이 화면은 녹화되었고 방송 준비를 해볼까? 방송 준비는 내가 도와줄게. PC에서 설치할 필요 없이 리모트 스튜디오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리모트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지. 애는 모바일 게임 방송을 할 거니까 방송 만들기를 눌러서 템플릿에서 게임을 고르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 되지. 간단하게 모바일 게임 방송을 할 수 있네. 고마워요. 모비즌 리모트 스튜디오.